건강 별로 안 좋네요. 아, 진짜요? 괜찮아요? 아, 그냥 잘 모르게 그냥 해요. 일해요. 그냥 이래요? 내가 움직거려야지 먹고 살잖아? 맞아요. 벌써 삼재인데 뭐, 올해도 삼재고 내년까지 삼재잖아요? 네. 뭐, 삼재인 줄 생각하고 사세요? 삼재요. 아, 그 마음은 있는데 별로 그 깊게는 생각 안 하는 것 그렇지. 같아요. 내가 먹고 사는 게 맨날, 맨날 바쁘니까. 네. 안 움직거리면 내가 몸이 아프니까 움직거려야 되고. 아, 안 움직이면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 그건 잘 모르겠, 그냥 일을 해도 좀 아파요. 그러니까. 건강이 네. 아프잖아. 내가 건강 이야기 하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본인은 건강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아, 제 삼재가요? 아, 진짜요? 본인이, 아픈 데는 지금 삼재가 들면서 50이 돼서 만으로 49이 돼서부터 아프잖아요. 네, 그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아픈 줄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운동을, 뭐, 무슨 운동 하는데? 아, 배드민턴도 하고, 또, 아, 돈도 버리고, 막 근데 이러니까, 여러 가만히 있지를, 가지. 그런 게 가만히 있지는 안 하잖아. 네, 맞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프잖아. 가만히 있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거는. 사주는 가만히 있으면 아파. 네. 내가 건강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잠시 잠시 뭐든지 바쁘게 다니는 게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고 맞아요. 또 사람도 좋아하고. 네. 어쨌든 내가 즐겁게 사는 게 본인의 산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예. 아니에요? 아, 그냥 살아요. 아, 애들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처방은 처방이고, 내가 자식이 있고, 내가 어쨌든 내가 있어야만이, 내가 건강해야만이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다 생각하잖아? 네. 본인 아저씨 계시죠? 아니요. 이혼했어? 저 세상 가셨어? 네. 그러니까 혼자서 바쁘게 사시구나. 그렇죠. 원래는 사주에는 아저씨가 일찍 가야 되는 사주네? 아, 제 사주가 그래요? 제 때문에 간 거예요? 아저씨 운명이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둘이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게 만나서 그렇지. 아, 만나지 말걸, 그죠? 헤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 아저씨가 이제 명도 짧은 데다가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가신 거지. 그 자기 이 사람 아저씨 살아 있을 때는 자기가 성품이 그걸 못 하잖아. 저기 어땠죠? 그걸 잘못 하잖아. 그리고 성질도 더럽고. 맞아요. 급하고. 그래서 제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저는 아이들을 둘이 먹이 살리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보살님 사주가 서방이 없어. 아, 제가요? 아, 진짜요? 남자가 만약에 있다 해도, 네. 부부가 한 집을, 한 옆으로 살고, 덮고 살면 늘 네. 불평불만이 많을걸? 아, 제가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거리고 남자가 좀 바닥거리고 남자답게 해야 되고 이랬잖아. 근데 보살님 자체가 성품이 조금 안 됐습니까? 내가 일을 조금 많이 처리하는 좀 많이 잘 처리하잖아. 모든 게. 처리 잘 하는 김치는 몰라요. 근데 내가 왜요? 해결을 남자가 없을 뿐이지 여자로서 태어나서 그래도 네. 잘하는 거잖아. 네. 그래, 열심히 살고, 욕심도 많고, 어쨌든 내 자식에 대해서는 애착고가 많고, 그래요. 그런데 가진, 마음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운데 되는 거 없지, 조상의 줄로 태어났는데.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조상의 줄로 태어났잖아. 조상의 손길을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 본인이 용왕줄이 강하잖아요. 용신줄이.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어찌 쉽게 가면은, 자, 네. 박씨 가정에도 비는 사람이요. 이게 저 아이씨 집에도 비는 공덕이 칠성이 공덕이 있어. 그리고 아이씨 집안에도 그렇게 명이 막 그렇게 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할머니 길리시던데, 정조 할머니. 그 할머니는 원래가 자기가 빌었을 때는 길고 가는 거고, 나머지는 네. 그렇게 명이 그렇게 긴 사람이 없을 거라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내 본인도 어쨌든 간에 내가 뭐 절에 가서 물어보고 기도는 하겠지, 그죠? 인사도 아니요, 하고, 근데 저는 뭘 믿어야 될지 몰라요. 뭐 믿어? 집에서는 종교를, 친정에서는 종교를 갖고 있고, 성덕도라는 종교를 갖고 있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믿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식을 위해서 저기 절에는 가야 될거 아니야? 자식 위해서, 아, 우리
우리 딸이 시험 치는데 스튜디오에서 빌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본인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가야지. 본인의 줄에서는 칠성이 줄이고 저 대법이 줄이고 막. 칠성이라고 하면 불교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럼 제가 불교를 믿어야 되는 아유, 거예요? 절에 안 가요? 절에 가셔야지. 나는 몰라요. 부처님 보이죠? 절에 가야지. 저는 절이 안 가요. 가야지. 아픈 것보다 낫잖아. 그럼 제가 절에 다니면 안 아파요? 많이 안 아프죠? 본인 잠많이 자요? 잠잘 네? 자? 저는 일이 빡세기 때문에 쓰러져요. 이제 일이 빡세고 본인이 이제 운동하고 다니니까는 일이 빡세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자는 거잖아. 네, 근데 내가 그래. 제가 이 일이 맞는가? 또 잘뭐 그래 모르겠어요. 안 하면 또일안 하면 또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지금 어쨌든 내가 손에 있고 내가 이 길에서 먹고 살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잖아. 오로지 내가 열심히 살아갖고 열심히 우리 아들 어쨌든 우리 신랑이 없으니까 잘 키워서 어쨌든 잘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길을 하는데 건강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 그거 어떻게 본인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가식을 하지 마야, 운동하고 운동도 많이 하지만 본인의 몸을 너무 학대를 하면 힘들어. 그러면 몸에 너무 부딪히는 운동 이런 걸 많이 그렇지. 하는 거야. 그게 조금 왜 내가 이제 살아가려면 내가 없으면 자식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자식 둘이를 키우면서 아저씨 하늘나라 보내놓고 이만큼 지금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내가 죽으면 내가 너한테 가서 큰소리 칠수 있게끔 내가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잖아. 그럼 그런 마음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미안해갖고 제가 그러니까 내 때문에 그런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사주팔자의 보살님은 남편이 없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남자를 간 만나지 말까요? 남자 만나도 솔직한 이야기로 보살님은 남편이 명이 짧아. 당신한테 시집 오며 장가 오며. 시집은 가지 말까요, 그러면? 그렇지. 시집을 왜 가려고 남자 또 단명하게 만들라고? 아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보는 시집은. 사주는 남편이 없다 하잖아, 내가. 없는 사주가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단명하고 가겠지? 그냥 만나서 친구처럼만 예를 들어 있다 하며, 그냥 친구처럼 애인 삼아 그냥 그렇게 가. 결혼하고 뭐 가정을 그래, 합하고 이러고 이런 생각. 살면 사람이 내가 살면 내가 고달프든지, 아니면 남편 남자가 살면 남자가, 당신한테는 남자가 오면 명이 짧아.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러니까 명이 짧다고. 이제 이야기해 줘서 알지. 그런 걸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어쨌든, 아저씨가 지금, 어쨌든 간에 보살님이 저승을 보냈으니까, 나 때문에 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네 명이 다 돼서 갔다고 생각하고. 자, 한 가지만 이제 더 물어볼게요. 자, 아저씨가, 내가 볼 때는 자꾸 이제 보살님이 가족으로 자꾸 메이거든? 돌거든? 죽은 사람이 자꾸 돌거든, 보살님 주위를. 우리 아저씨가요? 애착고가 강했는가? 자꾸 돌아. 그게 그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아저씨를 49제 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 하고 끝났지? 49제 끝났어요. 끝났지요? 자, 아저씨 저승문은 안 열었죠? 그런 거잘 몰라요. 아저씨 저승문을 한번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머리가 이래 한 번씩 아프다. 왼쪽으로. 제가 왼쪽으로 해. 염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보내라고. 안 가시. 치성문에 걸리면 못 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거 거예요? 이제 아저씨를 저 천장 보내세요. 문 열어가지고. 어떻게 문 여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어쨌든 알고 싶으면 나중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든지 그래 하세요. 내가 질때 왼쪽이 좀 머리가 아파요. 제가 왼쪽 아파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 보내야 될거 아니야.
아, 왼쪽이 안 보내서 그런 거예요? 예, 아저씨가 49점이지만 이 아저씨가 권리가 있거든, 칠성에. 권리가 있는 49점. 거는, 권리가 네. 있는 거는 저승을 못 갔다는 거예요. 부천에 떠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 게는 조정 보내줘야지. 어찌 보내주는 줄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머리가 지금 내가 이래 아파서 네.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살님 병이 안 돌아와. 아, 나 알아요. 진짜요. 야, 이러면 자꾸 병이 돌아.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야기하잖아. 병 IC 천장 보내라고.